안녕하세요. 오늘은 핸드폰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반주 어플, 오카리나 팬플류트 전용 반주기 사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플레이스토어에서 노블 반주기라고 하셔도 되고, 이종원 해도 나옵니다. 나왔죠? 설치하시면 됩니다. 반주 어플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각 기능 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맨 위에 종 모양이 있습니다. 종 모양은 공지사항인데 들어가 보시면 오프라인 사용 방법 안내. 이 반주는 장점이 통신이 끊어진 상태에서 오프라인 상태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돋보기 모양 검색창에는 최근 검색어도 나오고 가수 이름으로도 검색이 됩니다. 그리고 초성으로도 그 사람 하면 기억, 시옷, 리을 초성으로도 검색이 가능하고요. 변화가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밑에 악기 선택에 들어가 보면 오카리나, 팬플류트, 그리고 장르에는 가요, 복음성과 팝송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중주, 독주, 이중주 선택해 보겠습니다. 악기에서 팬플류트 하면 팬플류트만 나오고 앞에 보면 색깔이 좀 틀린데, 여기 G라고 써 있고, 키를 나타내는 부분이고요. F. 팬플룻만 선택된 상태에서 장르를 또 선택하면 가요만 하면 팬플룻에서 가요, 이중주 선택하면 이중주, 키를 C 선택하면 거기에 해당되는 곡들이 나오는데, 이 모든 것을 선택을 다 한꺼번에 해제하려면 선택 초기화를 누르면 선택이 해제가 됩니다. 그리고 내 앨범으로 가보겠습니다. 오프라인에서 사용할 때는 내 앨범에 들어있는 곡만 사용할 수 있는데 내 앨범으로 가보겠습니다. 로그인이 된 상태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로그인도 아주 간편하게 버튼 한 번만 누르면 로그인 되게 되어 있습니다. 로그인 된 상태에서 미리 만들어 놓은 폴더가 있네요. 새로 만들기에서 이렇게 만들어도 되고 편집에서 순서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앨범명도 바꿀 수 있고 삭제도 가능합니다. 내 앨범에 곡을 넣을 때는 끝에 별 모양을 누르면 어느 폴더에 넣을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앨범에 곡을 담고 있습니다. 앨범으로 가시면 방금 넣은 팬플룻에 들어가 있는 걸볼수 있는데 앨범에 곡을 저장하다 통신이 끊어지면 저장이 안된 상태에서 요 모양으로 나타나면 전체 저장받기를 눌러서 저장을 다 받아놔야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금은 다 받아진 상태니까 요 표시로 되어 있습니다. 플레이를 눌러보겠습니다. AR, 멜로디가 들어있는 그리고 반주 두 가지로 나와 있는데 MR 누르면 반주가 나옵니다. 그리고 진행 중에 좌측 하단에 AR 모양이 있는데 AR 누르면 AR
멜로디가 들어있는 AR이 나옵니다. 위에 솔 G라고 쓰이는 부분은 이 곡은 제일 낮은 음이 솔이라는 얘기고요. 만약에 본인이 솔부터 나오는 악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미라고 되어 있으면 미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 악기 가지고 사용이 불가능하겠죠. 미부터 나오는 곡을 악기를 선택해서 사용하라고 표시된 겁니다. 반주로 가보겠습니다. 반주에는 초성순, 최신곡, 인기곡, 무료곡으로 나눠 있고 우측에 이렇게 하면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나의 페이지 가면 로그인이 되어 있다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집사람 전화합니다. 상품 안내 가보면 월정액 10,000원, 6개월 50,000원, 12개월 80,000원 결제하시고 모든 곡을 자유롭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더보기를 가면 이 어플에 나와 있는 각 기능들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보면 문의하기 들어가 보면 어떤 문제점이 생겼다든가 아니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이메일로 주시면 되고요. 밑에 전화번호로 나와 있습니다. 전화번호로 문자를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반주기는 현재는 곡이 많이 업로드 되어 있지 않지만 꾸준히 좋은 곡들을 업로드해서 오카리나 팬플룻 연주하는 분들한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반주기는 장점은 통신이 끊어진 상태에서도 사용이 가능하지만 또 하나는 오카리나 팬플룻에 맞게 악보가 만들어져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